여기는 뭐 괜찮죠? 테이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네. 의자 같은 게 이제 등받이가 하나도 없어요. 아, 등받이가 없네. 예. 등받이가 없으면 생각 없이 이런 걸로 준비해놔가지고 몸이 앞으로 수그러지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면 등부터 어깨, 목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쉽게 피곤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등받이가 있는 편이 좋아요. 특히 또 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특히 그렇고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예. 그러면 주로 생활하시는 곳을 제가 한번 좀 볼까요? 이제 아, 저는 그러셨구나. 이제 사는 곳은 이제 다락방. 아, 2층으로. 아, 그래요? 네. 아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돌아 2층으로 올라가요? 이게 여기가 어허 올라갈 때 괜찮은데 내려 말이 안 되는데요? 계단이 많이 가파르네요. 오호 와 아유 가만 있어봐 여기 저 오른쪽에 손잡이가 있는데 이 뭐야 옷으로 다 가렸네 이거. 예. 에헤이, 정말로. 난간이 있기는 있는데, 한 반은 옷 때문에 가려서. 아, 제가 갈아입기 올라갔다 할 때 힘들어서 웬만한 거 작업복 거기다 걸어놔가지고. 어, 아래에서 갈아입으신 네. 게. 아, 그냥 다락, 여기 다락방 같은데, 그냥. 아유, 이거 한참 올라왔네. 물어 왔어요. 너무 높다. 아늑하네요. 지금 이 주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서 오래 좌식 있어요. 생활이에요. 네, 여기서 오래 있어요. 예, 이 테이블도 마찬가지고 테이블도 상당히 좀 낮아요. 평상적인 것보다. 그다음에 침대도 좀 낮아요. 그죠? 침대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고 좌식이지만은 좌식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낮아요. 그러면은 자 한번 좀 볼까요? 제가 무릎을 네. 보겠습니다. 네. 한 침대 쓰시네요. 그래. 네. 네. 아이고 어제 한번.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휘었네. 예, 다리가 이제 바깥쪽으로 좀 휘어있죠? 예,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휘었어요. 이렇게. 예. 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리는 좀 똑바른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바깥쪽으로 달았기 때문에 아픈 거는 똑같이 아파요. 그래도 무릎 펴는 거는 그런 대로 다 거의 다 펴지시네요. 뭐 물이 많이 차 있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아, 누르면 아파요. 네, 여기 아프. 아, 네, 네, 여기가 거기, 제일 많이 아플 거예요. 뼈가 튀어나온 것 같아요. 네. 아, 네. 아, 버그럭. 네, 아, 연골이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네, 맞아요. 연골이 없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펴지고 다 안 구부러지고 그러면서 안쪽으로 꺾는 게 잘 안 되니까. 아, 예, 그거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 위쪽에. 그 네. 고관절 있는 데서도 이게 굳어버려요. 네. 이쪽 다리는 쉽게 이렇게 가부좌가 네. 되는데 네. 이건 무릎 때문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죠. 또 그걸 또 넘어가려고 하는 자세를 또 취하려고 그러면 네. 또 자지러지게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플 때도 제일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게 근육을 늘리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내가 노력만 하면 좀 돼. 근데 원장님 저는 해 있을 때는 가수원 가서 일을 하는데요. 주로 저녁에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앉아서 해요. 그 다리를 뻗을 수밖에 없지. 예. 예. 꼬부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좌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등을 기대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허리가 편해져야 다리도 조금 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이 의자하고 책상으로 바꿔야 돼요. 1층에 있는 테이블이 올라오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할까요? 제가 여쭤보는 3톤짜리요? 아니 엄청 무거운 엄청 무거운 거야 이거. 엄청 무거운 거야 그거. 1톤도 안 될 거 같아. 완전 통나무잖아요 그거. 통나무 말고 삼나무 있어요. 아, 삼나무 있어요? 응. 삼나무는 괜찮아요. 응. 근데 아까 근데 규격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요? 그 길이가? 아하. 네. 일단은 저 입국 심사할 때 한번 제대로 한번 보고 내려가서 한번 보고 할게요. 네, 가능한지 한번 보면 되니까.
뭐 잘 보면 돼요. 원장님. 네. 파이팅.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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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아줘야지. 난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아니 근데 걱정돼서. 아니 걱정돼. 걱정만 해요. 여기. 어, 저기 잘 올라. 일단은. 네. 가만히 있어요. 계단이 장난 아닌데. 삼나무가 있다 하니까 한 9.5. 장님. 아, 요거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저거는 예. 저 도저히 아유, 저거 뭐 주민서도 못 들어요. 어, 뭐, 이게 맞네요. 삼나무. 아, 예. 가만 있어봐. 이거 가벼운 거. 괜찮네요. 너무 흔들흔들거리는데. 일단 유리 좀 빼보고요. 예. 예. 책상에 있어. 좀 조여줘요? 어, 조여지네. 아, 좋네요. 와, 야, 이거. 야, 이거 완전 진짜 헐거워진 거 이거. 짱짱하네. 뭔가 잘 되고 있는 모양이야. 제가 이거 앉아서 많이 한다고 저기 식탁도 올려주신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으니 저는 고마울 뿐이죠. 잠깐만요. 아, 저 불안하다 이거. 이게 반대로 되면 좀 반대로 낫긴 한데. 아니 아니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네?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요? 아니 아니. 이렇게. 네. 이게 참 공간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이게 그래서 다리 먼저 통과해야 돼. 네. 네, 다리 먼저 통과하고. 그래. 자, 통과하겠습니다. 자, 통과. 자, 네, 올라갑니다. 네. 조심조심. 네. 자. 아이고. 어, 대단해. 어, 어떻게 들었어? 자. 요렇게 해달라는 거죠? 네. 아, 등받이 위주. 어디서 찾았어요? 아, 그 뒤에 있더만요. 네. 자, 앉아보세요. 일단. 아, 여기서 이제 오래 일해도 되겠네. 근데 아까 뭐 박는 소리가 뭐 박는 거, 뭐 박았던 거야? 이게 막 흔들거니까. 그것도 잡으셨어요? 네. 이거 봐요. 어, 안 흔들려. 네. 아니 그 뭘 어떻게 박았지? 아니 그냥 조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고네. 아 최고죠. 아이 참. 아까 그 좌식 책상 쓸 때 하고 확실히 다르지요. 아 지금 등 받쳐주니까 일단 네네. 허리가 편하고. 발도 뭐 겹치고 네. 뭐 하는 게 좀 들어 안 하니까 그렇죠. 좋네요. 이렇게 해야 되고 수술하고 나서도 이렇게 이런 생활을 입식 생활을 하셔야 돼요. 네. 뭐 그동안 이제 몸이 아프니까 그리고 또 이제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책상을 네. 못 놓으셨는데 이런 걸 알죠. 물론. 저는 이거 진짜 여기까지 올릴 생각은 진짜 못 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아. 엄두가 안 나는 네, 거예요. 네, 엄두가 안 났어요. 네, 네. 근데 아까 밑에 옷을요. 네. 반대편으로 좀 걸고 난간을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아까 좀 봤거든요. 그것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녕히 계세요. 미안해서. 회장님, 그러면 저는 다른 일 보러 가겠습니다. 걸리적 뿌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는 지금 과감한 수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우와, 아주 좋아. 위에 올라가기가 힘드시니까 그래. 옷을 여기다 걸으시는 건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걸 걸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제 자주 입는 옷들 이렇게 입어놨습니다. 됐네. 네. 예. 벨트 입고. 이제 다 치웠어요? 아, 네? 야, 네. 내려와 이제. 보세요. 아니 이게 이런 게 있었어? 아니 언제 이렇게 치우신 거야?
이런 손잡이가 강석 같네. 있었는데 얘가 사라졌다 나타났어요. 깔끔해지게 됐네. 그렇지.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좋아해. 그렇죠. 그렇지, 천천히. 어떻게 한 거야. 예, 난간 손잡이 잡고 예, 옮겨놨어요. 살살 야. 조심해서. 아이고. 아니 그렇게 깔끔한 언제 치. 그렇지. 이야. 얼마나 좋아. 그럼. 역시. 손잡이가 역시. 역시 최고네. 수고하셨어. 올라갈 때도 아우, 잡고 올라가. 애쓰셨어요. 어, 진짜 그러네. 아, 이렇게 아, 여기 위치에서. 그렇지 천천히. 그래, 천천히 하세요. 그렇지. 응. 아, 오케이. 봐봐. 좋아 좋아요. 아, 아 그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네. 너무 좋아. 오케이. 방은 웬만큼 정리가 되는 거 같네요. 아, 너무 네. 고마워서. 아주 좋습니다.